김병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게 뭐 한 시간 전에 속보 같은 건데요. 범여 군소 도토리 정당들 선거법 수정안을 저들끼리 이제 합의를 했네요. 내년 네, 총선에 네. 연동형 비례제 30석, 그다음에 석패율제 도입하자 이거를 자기들끼리 쫙 해놓고 민주당에 이제 던졌어요. 예. 민주당 의총에서 이걸 받으면 되는데 받을까 말까 이거는 이제 아직 안 나왔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의총에서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낮다. 예. 일단은 어저께가 우리 내년도 총선에 관련된 네. 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후보자들 등록해갖고선 열심히 선거 뛰고 있는데 여기서 지역구 네. 조정하고 선거제도 네. 다 개편하는 안을 만들어버리면 네. 상식적으로 좀 너무 시기적으로 이미 네. 그 기간들을 다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게 국민의 보편적인 평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정의당을 비롯해서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이제야 비로소 속내를 다 내비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사실은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손해볼 걸 알면서도 일단은 시간을 끌다 보면은 나중에 한국당이 들어와서 어차피 이거 다 파트로 네. 돌아갈 거다 생각을 했을 텐데 네. 한국당이 생각보다 너무 강경하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네.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은 민주당 의총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연동형 비례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가장 많은 걸 잃게 되지? 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은 야 이러다 보수정당 폭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예.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제도가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폭망하는 정당 1위는 민주당입니다. 단연컨대. 아 2위가 한국당이고 오히려 한국당보다 한국당은 제가 봐서는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연동형 비례제가 네. 도입되면? 지금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은 네. 민주당은 완전 폭망. 네. 왜냐하면 원안부터 잠깐 얘기 드릴게요. 예, 예. 원안은 지역구를 28개 줄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비례대표를 28개 늘리는 거고요. 예. 75석 중에 연동을 하겠다는 건데 연동형을 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비례대표 표 못 받는 게 연동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구에서 의석을 못 받았는데 네. 정당 대표 많이 득표하면은 거기다가 의석 보조를 주는 게 연동형입니다. 네. 그럼 한국당이 바보 정당입니까? 한국당은 당연히 우리는 이제도 전혀 찬성한 적이 없는데 무리해서 당신들끼리 통과시켰으면 우리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비례를 전담을 하는 비례 한국당 만들 겁니다. 지역구에서는 아마 그동안 나왔던 대로 의석이 확보가 될 것이고요. 네.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아무리 못 얻어도 20% 넘게 얻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못 얻어도. 그럼 지금 정의당이 7% 득표율 가지고 연동형 비례제에서 이거 다 쓸어가는 건 아니냐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만약 연동형 도입되면 정의당이 그렇게 많은 득표율이 갈까요? 오히려 국민도 열받아서 그렇게, 기존의 7%에서 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예. 있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옛날에 좀 나눠주기 표가 가능했다면 이제 그거 말고 싹 몰아줄 수도 있는 건데 예. 오히려 정의당이 득표율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한국당은 고정적인 표가 있으니까 네. 비례한국당 만들어서 여기 지역구 한 명도 안 됩니다. 비례전당이니까.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비례를 안 내고 네. 그러면서 여기에 만약 득표율이 20%가 넘게 간다. 그럼 지역구는 한 석도 못 얻었는데 정당 득표가 20%가 넘는다. 그만큼 보존해주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잖아요. 그럼 한국당은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챙기고 여기서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비례는 정의당 다 저리 가. 싹쓸이 가고 민주당은 민주당은 명분이 자기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여기서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만들면 그건 진짜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동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례가 없고 그러니 우상호 의원이 오죽 답답하면 나와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비례대표라는 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넣어야 되고 소수자도 넣어야 되고 아 이런 제도인데 이거 우리 보고 하나도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되겠습니까? 라고 네. 반대 의견을 피력하더라고요. 네. 이제야 계산기를 조금 두드려보고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도 야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근데 갑자기 지금 와서 반대하자니 명분이 안 쓰잖아요. 네. 뭐를 걸긴 걸어야 되겠고. 그래서 공격 포인트로 심상정 의원을 공격 포인트로 민주당이 삼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석패율제인데 국민들한테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 아 자기들끼리 다 합의해놓고선. 네. 지난번에 석패율제도 다 합의했습니다. 다 했어요. 원안이 올라가 있고. 근데 지금 와서 한 제가 석 달 정도 전부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되면 예. 심상정 의원 종신 의원 만드는 법안이다 라는 예. 얘기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석패율제도라는 건 선거에서 뜨겁게 붙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게 되는 사람, 아깝잖아요. 그 사람을 비례 우선순위로 구제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사실 한국당이나 민주당은 워낙이나 많은 후보가 나와서 근소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많죠. 예. 예. 근데 여긴 연동형에 따라서 연동 가져갈 의석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정의당은 지금 정의당의 국회의원 중에 지역구는 누구 있습니까? 단 두 명. 예. 한 명은 지금 막 보궐로 당선된 초선 여영구 의원이니까 논외로 예. 치고 삼선의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잘 닦아놔서 정의당 중에서 지역구 투표에 누가 1등 하는 거 보면 항상 당연히. 근소하게 떨어지더라도 심상정은 아닙니까? 당연히 심상정. 그럼 연동형 비례를 통해서 지역구 의석이 적기 때문에 연동으로 많이 가져가는 건 정의당일 건데 거기에서 가장 근소하게 떨어지는 사람 심상정. 그러면 심상정 의원 이 제도대로 평생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역구 떨어져도 석패율로 당선되고 아니면 저 연동형으로 네. 당선되고 그러니까, 어디든 다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니 민주당이 야 이거다. 우리가 좀 도망가야 되는데 뭐 하나는 걸어야겠고 석패율 이거는 국민대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니까 심상정 의원도 화가 나죠. 네. 야 지금까지 같이 다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나보고 내가 적폐라고? 그러니 심상정도 화가 나서 야 그럼 중지는 빼고 가자. 근데 그게 뭡니까? 예. 중지는 빼고 뭐 하고 하면 그러게. 그러니까 누더기 선거법안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네요. 애당초 얘기했던 명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됐던 그 현실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게 현재 국회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거 도토리 정당들이 뭐 긴급 합의했다 그래봐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네요. 민주당이 이거 받는다 치면 캡을 30석을 캡을 씌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0석을 연동을 가겠다는 건데 50석 중에 30석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네. 그럼 나머지 20석만 기존에 있었던 비례대표제를 기존 비례대표제 가겠다는 거죠. 20석에서 민주당이 뭐 정당 투표 20석을 얻게 되면 몇 석 갖고 갑니까? 비례대표로 20석 중에 10%를 얻으면 2석, 20%면 4석. 몇 개 못 갖고 가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비례대표가 열 몇 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요만큼만 가져가라고 하니 민주당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선거 치르려면은 외부에서 청년도 영입해야죠. 전문가 영입해야죠. 네. 늘 얘기했던 것처럼 늘 나오는 게 민주사회 변호사, 민변 사람들 또 전진 배치시키고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민노총 네. 또 한 자리 정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가 필요한데 이거 다 놔버리고 선거 치르라 그러면 하기 싫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아 석패유죄 받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자신 있게 나와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이미 던졌고요. 야 이거 하지 말자. 그리고 그럼 이거 안 되면은 공수처도 같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는 분위기는 야 이미 해먹을 대로 다 해먹었어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공수처가 되고 말고 이미 할 때까지 다 했으니까 여기서 만약 군소정당들이 반대해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안 돼요. 네. 그럼 민주당은 그거로 선거 치르겠죠. 당연히 야, 이 검찰개혁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 개혁을 회방하는 세력들 때문에 이게 안 됐으니 표를 좀 몰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명분 갖고 선거 치르면 되니까 야, 다 됐고 일단은 이대로 선거부터 치르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된 건 네. 군소정당들인데 네. 심상정을 이슈로 한 정의당부터 그 호남당들. 근데 제가 네. 그 이거는 다른 데서 얘기해서 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네. 오늘 이봉규 TV에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네. 민주당이 그럼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판을 좀 돌았을까? 아,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게 왜 돌았을까요? 여태까지 네. 도토리당하고 2중대, 3중대, 4중대하고 4 플러스 원이니 뭐 이렇게 해서 가놓고 네. 왜 돌았을까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만약 네. 1대1 선거를 치르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어떨까요? 한국당이 완전히 폭넓게 보수를 다 통합해요. 싹 큰 집안에 다 뭉치자. 1대1 선거 딱 치르고 프레임 갈라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 좀 이따 우리 부동산 얘기도 하겠지만 네. 뭐 지금 쏟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토 여론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럼 이 내용 바탕으로 이대로 한 번 더 문재인 정부를 밀어줄 겁니까?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니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지식인과 식자층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뭉칩시다 선거 치르면 아유 과반 쫙 넘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럼요 압승하죠 그런데 한국당이 압승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통합은 사실 좀 어려워지죠 제가 보니까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네. 분위기예요 그리고 오늘 자 YTN에서 단독 보도를 쳤는데 네. 손학규 대표의 얘기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오면 난 언제든지 물러나겠다
라고 단독이 살짝 딱 나옵니다. 아.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유시민. 어, 그래 유시민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유시민 이사장이 안철수 얘기를 꺼냈어요. 머리 팍 돌아가잖아요. 머리 팍 돌아가는데 딱 보면서 막 안철수 대표 띄워줍니다. 언제 그렇게 또 친했다고 막 띄워줘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지명도와 인지도가 있으면 아 지금쯤이면 돌아올 때가 됐고 군부를 살살 띄우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한국당이 보수통합이 안 되면 오른쪽으로 치우친 상황에서 중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붙이지를 못할 겁니다. 네. 그럼 여기에 붕 떠 있는 사람들의 공간들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여기에 안전대표를 비롯한 사람들은 깊게 들어서 중도정당을 만들 거예요. 네. 자,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딱 바라보면 야, 그 구도 괜찮지. 입이 그냥 쫙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 구도 괜찮지. 이대로만 선거를 치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선거 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난번 선거처럼 에? 자기네들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선거 치려면 지금 선거제도를 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지. 예, 군소정당 막 난립해갖고 치를 필요 없이 그럼 선거가 복잡해지거든요. 연동형 통과되고 통과되면 군소정당 난립하잖아요. 네. 그럴 필요 없이 양당제로 선거를 치르는데 양당제 선거에서 중간 지정이 나와서 표를 갈라먹는다. 그리고 뭐 민주당이 땡큐 베리머치로 그냥 그렇죠. 쫙 치는 거죠. 그러한 분위기가 한 2주 정도 전부터 감지가 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갑자기 민주당이 전략을 싹 바꾸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 등에 좀 식은땀이 납니다 요새. 야 이렇게 네. 정파 간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쭉 이해득실로 4 플러스 1으로 가다가 그렇게 그 4 플러스 1에서도 확 뒤집잖아요. 확 뒤집어서 네, 자기네들이 유리한 대로 상황이 조금 바뀌니까 이거 바로 싹싹 그리고 여기서 아, 정의당 다 가고 아니면 여기서 딱 3파전으로 선거 치러서 분열만 되는 순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해찬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 네. 이해찬이고. 그래서 저 이낙연 총리도 지금 막 나오고 싶어서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낙연 총리한테 선거 치를 수 있게 막 주고 하려면 진지하게 내보내줘야죠. 네. 자, 보세요. 정세균 의장 이제 청문회 거쳐야 됩니다. 국무총리 청문회는 한 이틀 하죠. 네. 청문회에서 지금 야당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 난리 나겠죠? 그 대한정치연대 천정배우는 정세균 의장이랑 친해요. 네. 친한데 이 민주주의의 상권분리 정신 위배했기 때문에 나 반대, 공개 천명합니다. 네. 사람들이 반대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좀 봐요. 그리고 총리는 여기서 국회 본회의 인준동의 못 거치면 바로 아웃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만약에. 장관하고 달라요. 인준동의에서 과반 못 얻으면 바로 집에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정세균 의장은 대권 욕심 있다는 게 파다하게 다 알려진 정설이잖아요. 네. 친문이 아닙니다. 정세균 의장은. 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정세균 의장이 여기 국회에서 인준동의하는데 이거 무기명 투표니까. 네. 부결이 만약 돼버리면 대권주자 정세균도 날아가고 종로 지역은 자연스럽게 빠져서 무조공산에서 넣고 싶은 사람 넣고 이낙연 총리는 나오고 싶어도 다시 차기 총리 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네. 예. 네. 아 그리고 지금 그럼 저도 지금 계속 기자들 전화가 오는 게 상권분립 정신 위배했던 이 상권분립의 사실 위배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논란들이 많은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연락이 꽤 오는데 제가 듣는 느낌은 상당히 언론도 기자 정신이 있다면 비판적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아, 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상권 분립에서 의전 서열 2위 이런 거 다 떠나갔고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네, 그럼. 입법부의 수장이 대통령의 밑에 있는 총리로 가갖고서는 대통령이 명을 받들고 있는 상황을 가게 된다면 언제든지 국회에 있는 입법부 너희들은 다 대통령 밑에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굉장히 불편하고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저는 부결돼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얘기가 약간 샜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만약 진짜로 부결이 돼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짰던 빅피처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본인 중심으로 판을 쫙 짜갖고 선거를 치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판이 좀 묘하게 흘러갑니다. 야 그러면 이게? 네. 빅피처로 큰 그림을 그리고 이낙연도 여기서 뻘쭘하게 만들고 물 먹을 수 있어요. 정세균도 물 먹게 만들고 예. 큰 그림으로 이해찬님 아 왜냐면 원래 정세균 장도 아니고 문재인 진짜? 대통령은 김진표 의원 시키고 싶어 했잖아요. 어 그렇죠. 예. 근데 하도 뭐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됐고 그리고 종로에 예를 들어서 임종석이 나가려고 예. 아니면 이낙연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안 비켜주잖아요. 안 비켜주고 있으니까 아니 이거 정리하십시오. 쓱 비키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시죠. 물 먹고
이낙연도 사실 친문이 예, 예. 아니에요. 예. 아 지금 뭐 아니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둘 다 물먹이네요. 이낙연이가 막 1위로 막 지금 예. 여권에서 대권 주자 1위잖아요. 뛰고 있는데 네, 여기도 한번 물 먹이고 살짝 들었다 놨다면서 다 물 먹인 다음에 자, 종로에 자기 사람 쫙 꽂아서 예, 예. 당선시키고 저 선거는 자기 판으로 자. 문재인과 이해찬이 자기 판으로 가고 야 이런 뭔가 또 이런 비피처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 선수 게. 있지? 제가, 양정철인가? 제가 얼마 전에 이 민주당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젊은 40대 변호사를 하나 만났어요. 예. 아, 잘생겼습니다. 진짜로. 예.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예. 뭐 외국의 유수대학을 나오고 아주 유력 로펌의 변호사로 있고 어. 딱 보면 그냥 보수정당에서 영입해야 되는 재원인데 예. 어, 민주당 가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데 딱 활동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어. 아, 민주당이 이런 사람들 판으로 깔려고 준비 세팅이 끝났구나. 아. 어. 예. 그러면 딱 이해찬 체제 내에서 싹 한번 흔들어가고서는 86세대에 용퇴하는 것처럼 하면서 젊은 세대 내세우고 그리고 보수 진영은 싹 분열돼가고서는 정신 못 차리게 선거 치르고 그리고 중간에 안철수 네. 등등등등해서 싹 띄우면서 나오게 네, 하고 네. 그러면서 하면 막 표 분산되잖아요. 네. 여기는 막 쇄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아. 하지만 쇄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저도 학생회장 하면서 운동권이나 참 많이 싸워봤는데 이 운동권의 학생들과 같이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얘기하면 결론하고 단판을 내야 되잖아요. 네. 잠깐 나갑니다. 아~ 나갔다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더 얘기를 하잖아요. 언더. 언더, 언더. 진짜 무시무시한. 그... 앞에 나와 있는 선수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아닌 거예요. 거지. 어. 뒤에서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조정하는... 해왔던 게 사실은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네. 전략에 기인했던 얘기들인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야 이거 선거판의 도사들이랑 붙고 있는 과정에서 보수정당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막 희희낙낙하면서 야 이게 결국 민주당이 판 깨졌고 결국 자기들끼리 자중질환하네 생각하겠지만 그 이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늘 두 번 세 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네.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네. 저쪽에는 설계자가 있는 거 같고 아, 있죠. 이쪽에 한국당을 의식으로 한 이 우파는 설계자가 없는 거 같아요. 네. 이제 오케스트라도요. 정명훈 씨가 물론 다 기가 막힌 세계적인 네.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뭐 오보에 뭐 쫙 있지만 설계자가 지휘를 하고 이번 이 베토벤 이 교향곡은 자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교향곡이라도 아, 색깔에 따라 달릴 네. 수 있으니까 이런 색깔로 가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합시다. 설계를 쫙 미리 공연 전서부터 설계를 해요. 그래서 연습을 시키고 네. 파트별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쫙 해서 공연 딱 들어갔을 때 또 거기서 쫙 연출하는데 이 설계자가 한국당은 없이 네. 그냥 아 물론 당대표에 있고 원내대표에 있지만 진짜 설계자는 네. 그림 그리면서 선수가 아니라 이 한기환 대표나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수잖아요. 당대표고 네. 전면에 나와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뒤에서 네. 뒤에서 뒷단에서 설계를 하는 그 사람이 민주당엔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감독, 하나도 네. 양정철이고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네. 제가 봐서 황교안 대표는 지금 스트라이커잖아요. 골을 넣어야 되는데 네. 골을 혼자 해갖고선 드리블해서 넣으니까 그렇지. 플레이메이커가 다 만들어갖고선 배분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역할이 지금 없어갖고 여기에 대해서 네. 계속 아무리 좋은 자원들이 전진 배치돼서 스트라이커로 있는다 한들 아, 네. 손흥민이 혼자서 해갖고 골 넣습니까? 물론 지난번에 한번 혼자서 그건 내 야, 그런 논외로 하고 예. 이 설계자가 필요한데 저쪽에서는 양정철이가 이 선거의 귀재예요. 아 귀재죠. 아 양정철이가 뒤에서 백원우랑 작업을 해서 양정철이 밑에 지금 백원우가 네. 가 있어요. 민주원장이 민주 양정철, 원장? 부원장. 부원장이 백원우. 요 둘이 진짜 네. 선수 중에 선수거든. 네. 요것들이 지금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해찬이가 쫙 큰 형으로서 자 어떻게 된 거냐, 야, 지금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쫙 그림 만들고.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허술해 보이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선수가 네. 없어.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차곡차곡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네. 그러니 이게 야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선거제도에 전 제가 민주당이라면 네. 먹잇감을 딱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해서 상대방 막 여기만 가 있잖아요. 네. 먹잇감 던져놓고 네. 우리는 어차피 이거 안 할 거거든요. 아. 던져놓고 하라고 하는 동안 여기서 막 해갖고선 선수 영입하고 돌아가고 지역 따지고 막 아.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먹잇감을 던져서 변수가 하나 딱 튀어나와요. 이 변수가 유재수부터 시작된 조국 변수 때문에 많이 나왔지. 죽게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이것도 눌러야 되잖아요. 네. 누르려고 또 새로운 변수, 무리수를 둬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기도 좀 복잡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공수가 뒤바뀌어갖고 네.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이 지금 만약 공수가 뒤바뀐 상태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이대로 끝났겠습니까? 아유, 여기. 선거 치르기도 전에. 여기는 아주 탄핵 당하고 아주 깜빵 네. 보내고 난리 났지. 그래서 이 선수들이 딱 직감하고 위기를 느꼈던 게 언제입니까? 조국 장관 사태 때, 그때는 정권의 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조국의 위기지만, 가만 보니까 이게 조국을 넘어서 청와대를 향하면은 완전히 맛이 가겠는데, 그러면서 딱 첫 번째로 걸었던 게 피의사실 공표 금지죠. 보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박근혜 정부의 탄핵에 대한 했던 국정농단이 비추어서 그때 특검했던 방식으로 매일같이 브리핑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공표했으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20%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있는 사실 나오는 거 보셨어요? 하나도 얘기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있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거 기자가 소설을 쓴 건지 검찰이 얘기한 건지 검찰이 얘기했으면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를 위반한 것이고 이렇게 쓱 가잖아요. 예. 그래서 수사가 나와봐야 된다. 수사는 언제 나옵니까? 한참 멀었죠. 한참 멀었죠. 수사가 나오면 또 조국 장관처럼 뭐라고 합니까? 재판 가봐야 한다고. 재판. 묵비권 행사하고 재판 가봐야. 대법까지 갈 거면 문재인 정부가 다 끝나고 임기, 없죠. 임기 다 끝나요. 예.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걸 피의 사실 공표 금지라는 걸 다 막아놓고 난 다음에 손발 묶어놓고 이 얘기 나오면은 그거는 검찰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살짝 시선 돌려서 선거 막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 진영에서 전략을 좀 치밀하게 세우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